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에 이제 서버 보안을 할 거거든요. 서버 보안 중에서 인증과 접근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햇반을에 뭐가 돋아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프리랜서로서, 아니 프리랜서란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지금 일을, 지금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열심히 진행되다 보면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안 기사를 포함해서 제가 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쪽으로 올리는 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이제 그 쉬는 타임이 있을 건데 그때 또 열심히 블록체인 쪽은 그때 열심히 올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동시에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기사를 동시에 올릴 수 없으니까 우선은 정보보안 기사가 저한테 더 중요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사를 우선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버보안 인증과 접근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보안은 인증과 접근 통제 크게 보안 관리,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한 파트들이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것들.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인증과 접근 통제에 계정과 패스워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과 패스워드 보호에는 크게 윈도우에 있는 서버 보안, 이 계정과 패스워드 관련돼서 윈도우 쪽, 그 다음에 유닉스 서버,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했거든요.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윈도우 서버 보안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정 설정, 패스워드 설정, 그리고 유닉스 서버 보안은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그 다음에 파일 접근 권한, 권한 상승, 디렉토리 접근 권한. 아, 여기 중요한 내용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ETC 패스워드 같은 거, ETC 섀도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 파일들에서 나오는 패스워드 만료 날짜를 확인한 방법, 그 다음에 빔펄스의 의미, 이런 게 뭐냐,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일 접근 권한, 그 다음에 권한 상승, set UID, set GID, sticky bit, 이런 것들,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들, 이것들 모르면 답도 쓰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set UID, set GID, sticky bit는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을 모르면 그 위에 단계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디렉토리 접근 권한 뭐777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눅스 서버 보안 해서 비사용 계정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자 패스워드 잠금과 잠금 해제, 패스워드 잠그는 방법,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잠금을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 셀건을 없는 사용자 계정 설정하는 거, SBIN의 노 로그인, 빔펄스 이런 것들,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해서 ETC의 PAM.D, 데몬, CTMOS 이런 것들, 리눅스 패스워드 정책 확인 변경, 패스워드 정책 확인,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책 변경하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과 접근 통제, 계정과 패스워드 보호, 윈도우 쪽부터 알아보는 거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 설정. 어드미니스트레이트 계정은 이미 잘 알려진 계정이다. 이 계정은 악의적인 사용자의 1차 목표가 되어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계정은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이름을 변경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 관리,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사용자에서 변경할 수 있다. 아시겠죠? 뭐 여기 보면 검색에서 바로 윈도우 10에서는 검색에서 바로 로컬 사용자 및 그룹 하면 안 나오네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게스트 계정 설정. 게스트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게스트 계정을 그룹 관리자 그룹에 추가하여 악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경해야 된다. 아시겠죠? 계정 사용 안함, 게스트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정 설정. 불필요한 계정이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한다.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계정 잠금 임계값 이건 다음 시간 후 계정 잠금 수를 올리도록 설정 등을 설정하여 브루트포스 어택, 무차별 대입 공격이나 패스워드 크랙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로그인할 때 계정에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로그인 몇 번 실패하면 계정을 잠궈버려라.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에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설정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계정 잠금 임계값 몇 번 틀리면 계정을 잠궈라. 그 다음에 몇 번 틀리면 일정 시간 후에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브루트 포스 어택, 무차별 대입 공격 같은 게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 자동화돼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에 패스워드를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입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래서 임계값이나 아니면 몇 번 실패했을 때 계정을 락하는 기능이 없어버리면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정해라. 이런 거죠. 계정 설정을 해라. 패스워드 설정. 사용자는 패스워드 설정 시 최대 암호 사용 기간, 언제까지 패스워드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최소 암호 길이, 패스워드 길이는 최소 8자 이상이다. 그 다음에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를 꼭 한 글자씩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되는 거죠.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을 설정하여 악의적 사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뭐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이걸 뭐 외울 필요가 있나요?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 자, 유닉스.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기본 개념. ETC 패스워드 파일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다. ETC 패스워드 파일은 일반적으로 루트 또는 몇 가지 특별한 목적의 특수 명령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정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ETC 섀도우 파일은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파일이다. ETC 패스워드 파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ETC 섀도우 파일은 시스템 관리자만 읽을 수 있어서 보안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거 실제로 접속하는 거죠. 하이퍼 터미널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sudo에서 su 그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l etc의 패스워드 파일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read/write 나는 누구예요? 루트죠. 루트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용자는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룹도 속하지,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캐스로 etc의 패스워드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여기에 루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JFox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s-m etc의 shadow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다만 루트만 읽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그룹 루트 그룹만 읽을 수 있고 오죠. 다른 사람들은 읽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보안에 보안이 좋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etc 패스워드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왜 섀도우는 읽으시 못도록 했나 보면 etc 패스워드는 일반적으로 이 안에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패스워드 값은 어디 누가 가지고 있다? 다시 etc 섀도우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섀도우예요. 아, 패스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제가 JFox예요. 저의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섀도우 파일은 루트만 볼 수 있어요. 루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이 패스워드의 진짜 그 사용자의 암호는 루트만 읽을 수 있도록 막아놓은 거죠. 예, 그런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etc 패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로그인을 거쳐야 하는데 사용자 계정 생성 시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 맞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리눅스라고 하지 말지. 리눅스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공통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etc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암호문으로 비교하고 해당 값이 동일하면 로그인하는 구조이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etc 패스워드 파일에는 해시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있지만 etc 패스워드에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고 etc 섀도우 파일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tc 패스워드에 내 패스워드를 그 암호를 저장할 수도 있고 etc 섀도우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etc 패스워드에 암호를 저장하면 이건 누구나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 같은 거 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패스워드를 대입하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지 못하도록 한 섀도우 파일에 내 암호를 두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거죠. etc 패스워드 파일은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정보들이 7개 필드에 저장되는데 모든 필드는 콜론으로 구분자로 구분된다. 자, 이기에 앞서서 이거 설명하죠. 어떤 거냐면 etc 패스워드 이런 거죠. 아, 이걸로 안 하겠어. 펜이 예쁜 펜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etc 패스워드 이게 안 되나? 안 들려. 효과가 안 나와. 아, 이거다. 할게요. etc 패스워드. 자, etc 섀도우. 이 두 개가 있잖아. 얘는 누구나가 읽을 수 있어요. 리드.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얘는 루트 권한이 있는 애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워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가 만약 처음에 제가 이제 유프리잖아요. 유프리 아이디를 유프리라고 만들고 자 우리 패스워드를 내가 뭐 ABCD 1234 하면 얘가 이 내용이 저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ETC 패스워드에 원래 저장됐어요. 그래서 유프리 프리 그다음에 콜론 그다음 패스워드가 저장되는데 ABCD 1234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얘를 해시값 돌려 해시값으로. 그래서 이상한 문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한 문자. 그 이상한 문자는 뭐냐? 이걸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달러 6 달러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패스워드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게 무슨 뭐냐면 해시값 돌린 거예요. 해시값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해시 돌린 애는 이 값을 다시 이 값으로 온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시 이 값을 해시값 돌려버리면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이 값으로 온복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게 해시의 특징이에요. 해시의 특징. 해시는 이렇게 일방향 함수라고 해서 일방향 함수라고 부르죠. 일방향. 한방향으로 밖에 못 가요. 한방향이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일방향시. 그 말이 없냐? 이걸 한번 해시로 만들어 놓으면 이 해시 값을 가지고 다시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패스워드는 7개로 구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처음에 이게 루트 1번. 1번은 사용자 계정. 유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2번은 암호다. X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ETC 섀도우에 암호가 저장되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곳에 사용자 비밀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ETC 패스워드 파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읽을 수 없는 ETC 섀도우 파일에 비밀번호를 따로 저장하는 추세이다. 응? ETC 섀도우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ETC 패스워드 비밀번호 필드에 X로 표시하고 비밀번호는 ETC 섀도우 파일에 따로 저장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티시 패스워드에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고 이티시 섀도우 파일에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싶으면 pwconv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티시 패스워드를 쓰고 있다가 이티시 섀도우에 암호를 저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pwconv라는 명령을 치면 지금 현재 이티시 패스워드에 있는 암호들이 삭제가 되고 어디에 간다? 이티시 섀도우에 저장하는 추세로 바꿀 수 있다. 그때 쓰는 명령이 pwconv라는 거죠. pwconv. 그래서 패스워드 컨버터라는 거죠. v help. 그래서 pwconv의 옵션이 help가 있고 그다음 r 뭐 이렇게 권한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ETC 섀도우에 있는 패스워드를 다시 ETC 패스워드로 이동하고 싶으면 pwonconv라고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pwonconverter 해프를 치면 이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3번 0이 뭐냐? 사용자 아이디에 UID, 유저 아이디를 가리켜서 번호로 모든 게 유닉스 리눅스는 모든 게 우리는 이제 뭐 유프리 뭐 아이디로 구분하지만 실제 시스템상에서는 유닉스 시스템상에서는 다 번호로 관리하는 거죠. 0번이죠. 0번. 그 다음에 이거 0번은 뭐냐?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 아시겠죠? 그룹. 그룹 몇 번이냐? 0번 0번은 루트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설명. 자, 이게 사용자 설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루트로 가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루트의 홈 디렉토리 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바시는 뭐예요? 쉘을 쓰는데 쉘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건 바시 쉘을 쓴다. 이거는 의미죠. 사용자가 위치할 홈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그 다음에 로그인 쉘. 로그인 쉘의 절대 경로. 빈 바시를 쓴다는 거죠. 자, 존도 리퍼는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도구, 크래킹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유추하는 도구라는 거죠.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1부터 시작해서 그냥 맞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크래킹은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 무차별 공격을 한다. 무차별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이
암호를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무차별 공격. 즉 패스워드를 크래킹하기 위해서 입력값과 암호물을 많이 저장해 두고 무작위로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런 거죠. 가장 나오기 쉬운 문제.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이 가장 잘 입력하는 패스워드 있잖아요. 1234 뭐 ABCD 뭐 QWER 1234 느낌표 뭐 이런 것들 다 유치해서 사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전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패스워드를 찾는 거죠. 그게 존도 리퍼라는 거죠. 존도 리퍼는 이렇게 쓰는 거죠. 포맷 로우 MD5 이게 홈의 패스워드. 이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이야. 사전. 자기가 빨리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전이야. 사전. 포맷 옵션은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지정하는 거죠. MD5를 썼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는 뭐로 바뀐다? MD5 해시. 해시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다. 해시 125, 128, MD5인데 여기서는 MD5로 유추하는 거고 그 시스템이 만약 해시 128을 쓴다면 해시 128을 가지고 이제 유추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해시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거죠.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홈 패스워드 TXT는 평민은 입력값과 암호문이 저장된 파일이다. 뭐 이런 것들.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존도 리퍼. 자, ETC 섀도우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1번, 2번. 상당히 많아요. 9개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1번은 유저 카운트, 유저 아이디죠. 2번이 뭐예요? 암호화된 패스워드는 거죠. 그때 이제 달러로 구분되는데, 이때 달러화는 뭐냐? 달러1은 적용된 일방향 해시. 1번이면 MD5, 5번이면 SHA-256, 6번이면 SHA-512라는 거죠. 뒤에 있는 달러, 이건 뭐냐? 이 셜트라는 거예요, 셜트값. 암호화 강도를 높이기 위한 셜트값으로 랜덤하게 구한다. 악의적인 사용자의 사전 공격에 대응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6번을 써요. 6번이 뭐예요? SHA-512. 그러니까 MD5 중에서 MD5보다 더 확실한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복사해서 설명을 드리죠. 복사가 안 되는구나. 카피하는 거죠. 아, 여기는 카피가 안 되는구나. 이 셀트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이제 하는 거죠. 패스워드를 만들 때 우리가 제가 이제 패스워드를 만들 때 뭐 간단하게 ABCD 1234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이제 아까 뭐 SHA-512 512를 통해서 해시 1을 만들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러 셜트 값 들어가는 거죠. 뭐 셜트 값이라고 하죠. 여기 셜트라고 할게요. 셜트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패스워드 암호화된 패스워드 이건 뭐로 암호화됐다? SHA-512 해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됐다. 그럼 이 셜트는 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죠. 사용자가 존도 리퍼 같은 툴을 통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만 있으면 그 아주 슈퍼 컴퓨터를 돌리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이제 패스워드를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셀트를 앞에 넣어버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패스워드를. 그러면 시스템은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 패스워드를 다시 SHA-512로 바꿔요. 그 값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셀트 값은 계정마다 틀려요. 근데 현재 이 적법한 시스템에서는 이 값이 뭔지 알아요. 루트는 이 섀도우 안에 있는 셀트 값을 읽을 수 있죠. 루트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루트는 그 값을 읽어서 이해하고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입력한 이 값하고 지금 섀도우에 들어있는 값이 같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사용자라고 하는데 올바르지 않는 악의적인 사용자는 비록 패스워드를 유추했다 하더라도 셀트 값을 모르면 로그인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법적인 사용자니까. 이건 합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루트만 이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불법적인 사용자는 섀도우 파일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이 더 완벽해진다는 거죠. 이 셀트 값이 있으므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깨기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암호화된. 이것이 뭐로 되어 있다? 샤올리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널 곱하기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 파일, 섀도우 파일을 봐요. 섀도우 파일. 이게 섀도우 파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섀도우 파일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고, 아니면 늘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루트에는 이거로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보시기, 아시겠죠? 이 루트가 있고 이제 패스워드 영역, 이 영역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개가 패스워드 영역, 널, 이거,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진 않은 계정이에요. 널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로그인이 되므로 반드시 패스워드 설정해야 된다. 이게 널로 되어 있으면 그냥 아이디만 입력하면 바로 로그인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취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내서 로그인 되지 않더라도 패스워드 설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찾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돼 있으면 암호가 잠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만 쳐서 들어올 수 없어요. 로그인이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인증 방식, 뭐,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로 돼 있는 것은 암호가 잠긴 상태로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디폴트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잠금 상태가 된다. 아시겠죠? 이 상태가. 의미하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 이제, 1, 2, 3번, 이게 의미하는 것들. 3번, 이게 의미하는 것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3번은 last예요. 최근에 암호를 변경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그 일수를 표시한다. 아시겠죠? 1970년 1월 1일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일수를 표기하는 거죠. 자, 0은 암호를 설정 또는 변경한 후 다음에 암호를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최소 변경 일수를 지정한다. 이런 거죠. 내가 암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암호를 변경하자마자 바로 또 암호를 변경했어. 이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5로 되어 있으면 5일 안에는 패스워드 절대 다시 못 바꿔요.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맥스는 뭐예요? 이 패스워드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1년이냐? 1개월이냐?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패스워드는. 그래서 뭐 15일 간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15일이면 15일을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맥스데이 필드에 지정한 일수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필드로 로그인할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패스워드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때 오닝 메시지, 뭐 7일이면 7일 전부터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메시지 바꾸라고. 그 용도. 그 다음에 inactive day,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잠기게 한 후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야. 그럼 뭐 로그인을 잠그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눅스는 암호 만료 이후의 일수를 의미한다. 리눅스에서는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는 얼마 동안 쓰지 않으면 락을 거는 용도로 쓰는 거고, 리눅스에서는 암호 만료일 이후에 일수를 의미한다. 해당 비활성 기간 동안에 암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정이 잠그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리눅스, 리눅스가 좀 틀리다. 의미가 expire date, 사용자 계정이 만료되는 날로 1970년 1월 1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그 일수로 표기한다. 9번은 사용 안 함. 자, 패스워드 관련 팀. 패스워드 만료 날짜 확인. 차지 다시 L ID. 뭐 이런 기능 같은 거.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다시 L ID DIP 쓰면 이 정보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제폭스, 라스트 패스워드 체인지는 이때 됐고, 그 다음에 라스트 패스워드, 패스워드 익스파이어 없고, 패스워드 인액티브 없고, 뭐 다 없어요. 여기 보면 패스워드 체인지 최소 한해 미니멈 넘버 0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패스워드 고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패스워드를 언제까지 쓸 것이냐 기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는 7일 전에 이제 저도 7일 전부터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예. 자, 빔펄스의 의미. 여기 빔펄스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이거 뭐예요? 빔펄스라는 의미. 이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건 ETC의 패스워드를 말하는 거죠. 패스워드. 섀도우가 아니라 패스워드. ETC 패스워드 파일에서 빔펄스의 의미는 로그인할 때 셀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빔펄스는 로그인할 때 셀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폴리네이트라는 이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들어왔어. 패스워드를 뚫고 들어왔어. 그렇지만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령어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셀을 안 주면 그 이 사용자는 셀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킹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빔펄스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빔펄스를 바꿔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일 접근 권한. 관리자는 유마스크 ETC 프로파일 명령어를 이용하여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일과 디렉터리 생성 시 획일적인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획일적인 접근 권한. UMASK. 기본 디폴트는 002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UMASK 다시 S로 하면 이 숫자로 표시되는 거고 이건 뭐로 설정됐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이 진수로 read write x read x 그 다음에 O read x 라이트 기능이 없죠. 이런 거죠. 처음에 제가 디렉토리 하나만, NK 테스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755가 된다는 거죠. 755가. 왜 755가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644가 된다는 거죠. 644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게 한번 하고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UMASK 현재 설정된 접근 권한을 보여준다. UMASK S는 유저 그룹 오드의 기본 접근 권한을 보여준다. 디렉토리의 기본 권한은 777 이고 기본 파일의 기본 권한은 666이에요. 777666. 파일은 666이죠. 파일은 뭐 실행 권한이 없잖아요. 실행 권한이. 근데 왜 디렉토리 권한에 기본 권한에 7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X가 X라는 권한이 없으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렉토리는 777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파일은 그게 실행 파일인지 아니면 뭐 실행 파일이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666 권한을 주는 거죠. 명령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 생성 시 기본 권한은 umask 값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리눅스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생성 시 기본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일 생성 시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명령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알려면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죠. 이게 어떤 거냐지. UMASK. 자, 우리가 UMASK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기본 권한을 알 수 있는 거죠. UMASK. 기본적으로 002로 돼 있죠. 이 002를 뭐냐면 이 특수비트고 이게 뭐예요? 사용자. 자기죠. 자기가 0이라면 빵빵빵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2라는 것은 0, 1, 0이란 말이고 이것도 0, 1, 0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0이란 말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UMASK에서 1은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는 아무것도 무력화시키지 말란 말이고, 얘는 여기가 리드 라이트 X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권한을 쓰기 권한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기란 것은 누구 이게 그룹하고 오더 그룹 예. 그 X를 리드 아니 라이트를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기본 권한이 777이에요. 777.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는 666이에요. 왜냐면 파일에서는 X가 권한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리드 라이트 X 리드 라이트 X 리드 라이트 X예요. 아시겠죠? 이 777 의미가 그다음에 얘가 의미는 리드 라이트 없어. 권한이 없어. 리드 라이트 마이너스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리드 라이트예요. 그러면 이 6이 2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진수로 110이에요. 6이 7이 뭐예요? 111. 아시겠죠? 그래서 7이 111. 2진수로 표현하면 111이에요. 2의 0승 이게 2의 1승, 2의 2승. 2의 0승은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그래서 더하면 7이죠. 그래서 7이라고 표기하는 거고, 2진수로는 1, 1이 되는 거죠. 666은, 6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1, 1, 0이요.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래서 6이니까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니까 6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U 마스크 했을 때 0021로도 나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걸 좀 지우고 우선 777 디렉토리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umask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럼 umask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02이니까 이건 빼고, 이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022이니까 0 빵빵빵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니까 라이트 이거고, 이것도 2죠. 이것도 라이트고 이거요. 이런 거니까 이거면 그냥 떨어져요. 리드 라이트 X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니가 떨어지고, 더블 더블 있잖아요. 이건 이제 상쇄돼서 이건 없어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니까 X가 살아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드 살아남고 X는 W는 죽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어지고 X는 살아남죠. 그래서 이게 777일 때 만약 U마스크가 022로 됐을 때 디렉터 생성시키면 이런 식의 권한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파일 권한이 666이에요. 666. 그러면서 read, write 이거고, read, write 이거고, read, write 이건데, 자, umask는 02예요. 02라는 것은 이거, write 이거고, 아, 이거 0이죠. 0이고, 여기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read, write는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 w는 제거되니까 read 이렇게 되고, W는 제거되니까 read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의 답은 이걸 물어봤던 거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는 1, 2, 4니까 7, 5가 되고, 그리고 8 권한은 6, 4, 4가 되는 거죠. 7, 5, 5, 6, 4, 4. 그래서 여기 보면 7, 5, 5, 6, 4, 4 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유마스크는 이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또 권한, 많아지네. 얼마 남았지? 이게. 오늘은, 여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파일 접근 권한까지만. 40분 지났거든요. 다음 시간에 권한 상승 하는 걸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